벌집 중에선 제일 비싸요. 아, 그런가? 500에, 500에 55에 관리비 7만원. 1000에 뭐 50까지도 될 것 같고. 화장실도 조금 일본 원룸치고 조금 더 크고, 창문도 있고, 분리형이고, 분리형. 채광도 좋네요. 그죠? 채광도 좋고, 방도 많이 크네. 대신에 이게 이동은 안 될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붙어 있어서 옷장이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이동은 안 될 것 같아요. 책상도 고정식인 것 같고, 2m79. 거의 3m. 거의 4m네, 4m. 이렇게가 5m70 정도 됩니다. 채광 아주 좋네. 여기 영상을 보고 크기를 잘 가늠을 못하겠다 하면 이 옷장, 이 하나 반, 그리고 책상 하고도 냉장고가 들어가고도 냉장고 하나 더 들어갈 정도의 길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앞에 건물이 있지만 그래도 높지가 않아서 채광은 뭐 무난하게 아주 좋은 편이네요. 원룸에서는.